별첨 5, 레이븐 용어, 옵션 정의. 네, 기획서를 작성할 때 마지막 부분이나 끝부분에는 그 게임에 대한 용어랑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정의들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로 잡아서 카테고리 용어, 용어 설명, 유의어, 관련 가이드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콘텐츠를 처음 접하는 사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장비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줄임말이 많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 있고 아이템 및 재화, 옵션에 대한 이야기. 내용, 모속공이 어떻다, 방무공이 어떻다, 속방이 어떻다, 치피와 치화, 레이블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쓰이죠. 이벤트에 대한 내용, 기타에 대한 내용 등, 레이블의 용어에 대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옵션에 대한 정의인데요. 옵션명에 대한 명칭, 그래서 치명타 확률은 이제 해당 수치만큼 최종 데미지가 치명타로 적중될 확률이 증가함.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이렇게 치명타 확률부터 레이드 확률까지 그 정의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레이븐 용어 정의를 마치겠습니다.